sleeping. Fix behind my lids like nothing gets done. Living by a bad truth, swallow it like who knew. Marching to the drums like p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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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저번 제 영상 중에 하고 싶었던 메이크업 퍼플립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센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고 괜찮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센 느낌 있는 좀 섹시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재밌게 한번 섹시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부부터 발라줄게요. 요거는 굉장히 하얀 톤의 쿠션인데 촉촉하고 가격 대비 엄청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이렇게 잘 발리더라고요. 여기 갑자기 또 좀 기분 나쁘게 뭐가 나서 컨실러 또 해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뾰루지는 진짜 뭐 하나 올라와서 막 이제 잠재워주면 갑자기 다른 쪽 올라오고 다들 뭐 약속이라도 한 듯 꼭 중요한 날 전날에 올라오고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얘기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뭐 신호를 보내던지 그럼 얼마나 좋아, 그쵸? 제 메이크업 이제 영상이 아무래도 매번 제가 같은 곳에서 찍다 보니까 배경이 질린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섹시한 그런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해서 밤까지 기다렸다가 불 끄고 찍는 중입니다. 좀 느낌이 다른가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센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는 편이었잖아요, 영상에서도. 오늘은 섹시한 느낌? 그런 걸로 도전을 해볼 거라서 두근두근해요. 이렇게 해주고 섹시? 카리스마? 이런 느낌 낼 때는 뭔가 광채가 나면은 약해 보여갖고 이 광을 좀 죽여볼게요. 너무 그렇다고 쩍쩍 갈라지는 그런 고소함이 아니라 광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 좀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을 꼼꼼하게 잘 해서 콧대를 빡 세워서 좀 인상을 섹시하게 만들어줄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딴 건 몰라도 쉐딩은 진짜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쉐딩을 안 할 거면 피부도 그냥 안 바르고 안 하는 날. 근데 메이크업이 들어가면 무조건 쉐딩은 꼭 해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턱끝이 뾰족한 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자꾸 댓글로 턱끝이 뭐 보형물이 부자연스럽다며 이렇게 하시는데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이쪽을 더 신경 써서 맨날 막 마사지 해주고 하는데 별로 그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렇게 해주고 코 앞머리, 눈 앞머리 부분하고 여기 코뿔 부분만 해서 코끼리를 만들어줄게요. 제가 평소에 이쪽 위에까지는 잘 안 하는데 센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아직 눈썹을 그리기 전이라서 눈썹 라인 따라서 발라주면 더 자연스럽게 음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걸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반영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빈 곳만 살짝 채워주고 브로우 마스카라로 해서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머리 색과 맞는 브로우 마스카라를 오랜만에 사용해가지고 색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런 거 바르실 때는 눈썹 결 반대 방향으로 한 번씩 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좀 꼼꼼하게 색이 발리거든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 요번에 손톱 바꿨어요. 짜잔. 요번에 네일샵을 바꿨는데 유지력도 좋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차홍아르더 청담점 오하영 선생님께 받았습니다. 이 컬러! 이 컬러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눈에 그 유분기를 쫙 잡아줄게요. 거의 발색이 잘 안 되는데 느낌을 보면 살짝 모브한
회색 베이지 같은 느낌으로 발색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발라주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해주는 기초 작업이에요. 섀도우 팔레트들 보면은 꼭 이런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하와이안 컬러가 하나씩 대부분 들어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눈두덩이랑 여기 애교살에 그냥 촥촥촥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 컬러를 눈두덩이랑 여기 삼각존까지 이어서 음영을 줄게요. 되게 연한 컬러인데 베이스로 발라놓은 컬러랑 어우러지면서 되게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더 음영을 주고 있어요. 아, 요즘 뭔가 제 영상 저도 모니터링 많이 하는데 말투가 아무래도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할게요, 그럴게요, 요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요를 좀 안 쓰려고 노력을 해볼게. 저는 평소에 그 절대 반말을 못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동갑인 분들이나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을 봐도 말을 잘 못 놔요. 그래서 이제 가끔 친한 언니들이 이제 친하니까 이제 말 편하게 해라고 하는데 저는 말 놓는 게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요? 사투리 써버릴까요?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영상 찍어볼까요? 제가 또 들은 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차 올라가면서 음영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여기 옆에 있던 어두운 컬러 사용해서 눈 꼬리 부분 위주로 한 다음에 여기 점막 가까이 살짝 은은하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고 삼각존도 살짝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보면은 경계나 그런 것들이 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여기 주황색 컬러, 밝은 컬러죠. 평소에 제가 이런 컬러 되게 많이 쓰죠. 이런 컬러를 살짝 손에 묻혀서 여기 눈 가운데 경계 부분에 살짝 펴발라주면은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작은 브러쉬로 바꿔서 애교살에도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눈 앞머리에도 살짝 발라서 붉은기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장 어두운 컬러를 눈 꼬리 부분과 삼각존 부분으로 해서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얘 같은 경우도 좋은데 가루날림이 살짝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눈 꼬리를 살짝 섀도우 올려서 길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이라인은 그린다고 생각하고 속눈썹 뿌리 부분 가까이에서 살짝 더 음영을 줄게요. 여기 눈 앞머리 부분도 남은 걸로 해서 터치해서 음영을 주면은 앞침 효과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남은 걸로 이렇게 터치해서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섹시한 느낌의 센 언니들이 엄청 저의 좀 워너비랄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섹시해지고 싶어요. 너무 슬프게 말했다. 저도 섹시해지고 싶어요. 이 컬러 해가지고 삼각존하고 언더 부분에 살짝 칠해서 여기 되게 붉은기를 줘가지고 더 그윽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들어줄게요. 마스카라 오늘 진짜 중요하거든요. 바싹 위아래 발라가지고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뷰러로 바싹 올려놔줬고요. 오늘은 마스카라를 아주 꼼꼼하고 예쁘게 칠해볼게요. 만족스러운 마스카라가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저도 좋은 제품 있으면은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다른 제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스카라랑 쉐딩 찾기 진짜 힘들어서 거의 같은 거를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아요. 원래 제가
이거 할 때는 픽서를 항상 써주잖아요. 마스카라 할 때는 이 제품을 제가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픽서를 안 쓰면 얼마나 가고 이런 것들 해봤는데 픽서를 쓰나 안 쓰나 되게 바싹 잘 올라가 있어서 몇 개 더 샀어요. 좋아서 지금 마스카라를 두 번째 바르는 중이에요. 세 번 바를 거거든요. 이제 언더도 발라줄게요. 위에 한 번 더 마스카라 뒷면도 이렇게 속눈썹 뒷면도 한 번 들어갔다 나와주면은 더 볼륨이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제 이거 좀 많이 발라놔갖고 이거 마르는 동안 오늘은 블러셔 안 할 거고 립 메이크업 들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제가 사랑하는 면봉을 사용해서 입술 라인을 좀 정리해 줄게요.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좀 진한 느낌으로 아주 매혹적인 그런 진한 컬러를 발라줄게요. 안쪽에다가 톡톡톡톡 해줄게요. 얘가 좀 깨끗하게 발리는 편은 아니에요. 찐덕찐덕하게 발리는데 나머지 부분은 처음 발라줬던 우리 멀립 오버 사용해서 라인을 톡톡톡톡톡 이렇게 해주면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게요. 짜잔! 어떤가요? 잘 어울려요? 제가 평소에 이런 컬러는 잘 안 바르고 다니는데 오늘 도전해봤습니다. 이제 아이라인을 아주 치명적이게 섹시하게 그려줄게요. 원래 제가 블랙 라이너는 평소에 잘 안 그리는데 이걸로 점막을 채운 다음에 눈꼬리를 아주 앙칼지게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라 오늘은 좀 새로운 느낌을 위해서 점을 하나 찍어볼 건데 어디다 찍을지 참 고민이네요. 눈 밑? 코? 볼? 눈 밑? 눈 밑에다가 좀 찍어볼게요. 이쪽이면 되려나? 너무 섹시한가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끝났는데 평소 하던 느낌이랑 많이 달라서 그런지 어색하기도 하면서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머리를 좀 빨리 해보고 올게요. 섹시한 센언니 컨셉의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완성했습니다. 괜찮은가요? 좀 분위기 많이 달라졌나요? 평소에 데일리 러블리만 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도전을 해봤습니다. 립 포인트도 너무 예쁘고 라인도 이렇게 어울리고 섀도우도 진하게 들어갔는데도 좀 조화롭게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특히 점을 찍으니까 시선이 좀 집중되면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메이크업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고 저는 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새롭기도 한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이런 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감사해요.